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내년도 예산안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난데없이 달 탐사를 하겠다면서 거액의 쪽지 예산을 들이밀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말로 탐사를 해서 언젠가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면 왜 못할 일이겠습니까마는 이런 중요한 일은 이 여론상의 검증이나 공감대 형성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무엇보다 지금 많은 국민이 이 그 성과가 불투명한 자원 외교 같은 것에 화가 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얘기라서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인 이 서영교 의원은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는 올해 쪽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정부가 400억 원짜리 달 탐사 예산을 들이밀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예. 달 탐사를 하려면 1단계로 향후 3년간 26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시작이라도 합시다라면서 400억짜리 쪽지를 들이밀었다는 겁니다. 이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달 탐사와 관련해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봤는데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도 후보자 시절에 달 탐사 문제와 관련해서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서영교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로봇 물고기로 4대강을 헤엄치게 만든댔는데 지금 로봇 물고기가 어떻게 됐나 4대강을 헤엄치기는커녕 물에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감사원 감사받고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달 탐사 문제도 함부로 했다가는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갑자기 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원 외교, 외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새정치연합 쪽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거명하기 시작했군요. 네, 오프닝에서도 짧게 언급을 해주셨죠. 예.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자원 외교를 포함한 사자방 국정조사 논란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청문회 출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누구라도 문제가 되면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40조 원의 돈이 투자됐는데 36조 원 이상을 낭비하고 불과 10% 정도만 회수되고 있다면서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나라의 국고를 밖에다 쏟아버린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재호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뭐 이재호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이자 충신 가운데 한 명이었죠.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재호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원 외교는 세계 어느 나라도 다 하는 것이라며 땅 속에 묻힌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에 투자하듯 당장 회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변호했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이어서 자원 외교 자체를 갖고 국정조사를 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자원 외교 과정에서 엉뚱하게 돈이 흘러간 것은 국정조사까지 갈 것 없이 사법적으로 조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강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보완을 해야 하지만 4대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4대강이 무언가 잘못됐다면 다음 정권이 보완하고 수정할 일이다. 경부고속도로 중간에 길이 잘못됐다면 고칠 생각을 해야지 조사를 왜 하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예. 글쎄요, 경부고속도로를 4대강에 비유하는 건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 일을 한 게 있으면은 책임자를 찾아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그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예. 무슨 입장인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이재호 의원이 사실 최근 개헌이나 공무원연금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과 논조가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여당 속의 야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좀
옹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의리 정도라고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부분 얘기가 나오면 수세에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 시도와 관련해서 개혁 분위기 잡기에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군요. 그렇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연금 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절감하면서 그 개혁을 선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나아가 연금 소득 재분배 제도 도입, 재정 안정화, 기여금 차등화 등 이 하후 상박의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함께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예. 정 총리는 이미 지난 6일 담화를 통해서 비슷한 뜻을 밝혔죠. 이 당시에 차관급 고위공직자 29명이 지지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정 자체의 시시비비를 떠나서요. 아직 이게 사회적으로 봉합이 제대로 안 되고 폭발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두고서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해버리면서 사회 일각의 세력을 압박하는 거는 글쎄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대통령 앞에서 충성 서약을 하는 것도 같아서 현 정권의 권위적인 체계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 정부의 방침대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보입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주례 회동을 했습니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오윤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주례 회동을 했습니다. 워낙 현안이 많아서 오늘 주례 회동이 관심을 많이 끌었죠. 예. 그런데 막상 결과를 보니 합의가 된 사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양측이 합의 사항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발표했는데 세월호 배보상 문제는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한다. 뭐 당연한 문제죠. 민생법안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건 우선 처리한다. 뭐 당연하겠죠.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계속 논의한다. 하고 있죠. 사자방 국정조사는 여야가 더 논의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논의한다. 뭐 어디 어디에서 논의토록 한다는 것 말고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기간에는 정기국회 관련 현안에만 집중하자면서 사자방 국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어제 밝힌 것과 달리 더 논의한다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내용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예. 글쎄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럴 거면 주례회동이 뭐 그렇게 큰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무상복지 문제와 관련된 논의도 전혀 없었고요. 권력구조 개헌하고 관련해서는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로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예, 좀 진전을 기대해봤는데 예상대로 진전이 네. 거의 없다고 봐야겠군요. 네.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안에서 열린 주례회동과 관련해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장외에서는 이제 설전이 치열합니다. 네. 우윤근 원내대표 부자 감세 얘기를 또 꺼냈군요. 그렇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 아까 말씀드린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벌 대기업들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누계를 하면 9조 원이 넘는다면서 2008년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환원하고 소위 부자 감세까지 철회하면 연 5조 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의 일부 문제를 그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은 2조 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물통에 물을 가득 받아 물이 넘치는데도 다른 물통을 다시 받는 사내유보금 증가라는 결과만으로 나타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 밖에 이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을 보니까 반대 입장이군요.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트렌드라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높인다는 것은 추세에 맞지 않고 더 나아가서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 증세 문제와 관련해선 부자 증세 프레임을 끌고 와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법인세 인상 자체에 반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뭐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요. 근데 그 근거로 세계적인 추세를 들이대는 것은 설득력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증이 된 바도 없을 뿐더러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자면 당장 따라가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참혹한 수준으로 떨어진 언론의 자유지수를 세계의 선진적 추세에 맞게 끌어올려야 할 것이고요. 개인의 자유로 상징되는 진보적 의제들이 미국 일부 주, 상당수 주와 유럽 사회에서 꾸준히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도 진지하게 쫓아야 할 것입니다. 예. 뭐 이 밖에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 세계적인 추세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납득 가능한 명료한 근거를 들고 주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늘 이 얘기를 끌고 오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네. 말이죠. 차기 당권을 둘러싼 새정치연합 내부의 잡음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오늘 김영환 의원이 한마디 했던데 무슨 얘기였습니까? 한마디로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김영환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의원의 당권 도전과 관련해 당을 혁신하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계파 정치로 전당대회가 흘러가고 당권이 문재인 의원으로 결정될 경우엔 지난 총선과 대선의 데자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질 거란 얘기죠. 내년 초에 열릴 전당대회는 문재인 대 반문재인의 구도로 짜여질 것이고 문재인 의원이 계파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며 전당대회가 계파 정치로 흐르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게 김영환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분당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예,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 시점에 나오는 게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우려스럽죠. 예. 예. 새정치연합 지지자들 입장에선 정말 당이 어디로 흘러갈지 참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친노 쪽이, 즉 문재인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 분당까지도 우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김영환 의원은 특정 계파의 패권주의 내지 계파 정치가 청산되지 않는 상태가 돼서 지지율이 지금처럼 낮은 상태로 고착화되면 총선 이전 또는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분당의 위기 등 정계 개편의 필요성이 부각될 것이고 그것이 계속 우리 당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상황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때 말이 많았던 도서정까지 오늘. 네.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요? 네. 도서정까지 얘기 들으시면 아 그랬지 얘기가 좀 많았었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출간 18개월이 지난 구간과 초등학교 학습 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선상에 있었던 도서들까지 모두 최고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출판시장 내에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의 도서정가제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논란 끝에 시행이 되는 건데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이 찬성하는 쪽은 이 과열돼 있는 출판시장을 안정시키고 중소 또는 영세 출판사가 양적인 면에 이어 가격 측면에서도 치이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공공문화재로서 도서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죠. 반대하는 쪽은 일단 그것이 시장경제 원리를 침해한다는 점, 애초에 책값에 거품이 많이 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정가제를 하면 거품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 결국 출판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니 궁금합니다. 이 출판계의 양극화가 완화되고 또 양질의 책으로 승부를 하려는 수많은 중소, 영세 출판사도 다 같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도서정가, 있도록 만드는데 도서정가제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국민TV 뉴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김문기 씨가 상지대 총장에서 물러나라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요구를 결국 거부했습니다. 김 씨의 추천을 받은 상지대 재단 이사들은 교육부 요구가 도의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되려 이사 취임부터 승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단이 직위 해제한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징계 통보를 받은 윤명식 총학생회장과 함께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의 판단을 우리가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동안 교육부가 그 꾸준히 해왔던 이야기와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 그 교육부 장관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김문기 씨는 총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문기 씨의 이사 선임을 거부했고 또 현재 상지학원 이사 다섯 명의 그 연임 신청을 지금 유보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대학 운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 지금 받은 상태이고 또 국회 청문회에서 조만간 결단을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그 교육부 장관은 또 사회부총리의 입장에서 예. 이 문제를 시건할 수도 없고 무한정 유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날짜를 예정할 수는 없지만은 멀지 않는 시간 안에 교육부의 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모호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주에는 이제 계속 이제 항의와 농성을 이어가는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을 매수해서 불법 도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총학생의 대표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것도 6명을 징계에 회부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이 교내에 설치한 모든 현수막을 예리한 칼로 다 훼손해버렸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금 김문기 씨와 구재단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심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예. 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학생 간부 6명이 현재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요. 영화 제보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전형적인 본말 전도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PD가 있어 주목됩니다. 노광준 경기방송 PD는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서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문제는 비판받을 일이지만 그의 연구 성과와 앞으로의 연구 의지를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적어도 줄기세포 사기극에 있어서 미즈메디 배양 책임을 맡고 있던 김선정 연구원이 업무방해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2009년 10월에. 예. 이 말은 뭐냐면은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느냐면은 황우석 박사팀이 정상적인 줄기세포를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배양을 맡고 있던 미즈메디 책임자가 가짜 줄기세포로 섞어 심고 DNA 조작까지 검증 결과까지 조작하면서 연구를 정상적인 연구를 잡아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선종 연구원이 처벌을 받았고요. 예. 법원에서는 황우석 박사한테 굉장히 인색했죠. 횡령 일부 유죄, 생명윤리 유죄 이런 부분을 했지만 사기 부분, 핵심적인 사기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적어도 11개 줄기세포를 갖고 전 세계를 속인 사기 줄기세포 사기극에 있어서 황우석 박사는 가해자가 아니라 또는 동업자도 아니고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핵심적인 팩트에 대해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론에서는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이번에 제보자라는 영화에서는 10년 전 PD수첩의 그 논리 그대로 해서 만들어서 또다시 만든다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이 사기극의 사건에서 피해자인 황우석 박사를 마치 10년이 지나서 이 무덤을 파헤치고 뼈를 불사르는 마치 부관참시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율을 인하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무상정책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되돌리면 연간 5조 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돼 2조 1000억 원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당은 무상급식보다는 누리과정이 우선순위를 두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무상급식 저희들은 뭐 의무급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헌법에서 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뭐 5, 6년 전에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낸 것 아닌가요? 무상급식을 이제 와서 뭐 무슨 논쟁을 다시 불붙이는 건 그야말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합의가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예. 뭐 재원이 부족하다, 뭐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예예. 그러면 서로 논의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들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제가 돈이잖아요. 지금 재원이 네, 있느냐 그렇습니다. 없느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외 자원 개발에 40조를 쏟아붓고 또 4대강에 2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 않았습니까? 예. 결과가 나타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이 복지 문제에 2, 3조가 부족하다.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요. 여튼간에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소위 대기업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있었습니다. 그걸 원위치 시키자. 예. 원위치 시키면 뭐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부자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감세만 철회해도 소위 원위치 정상화 2008년 이전으로 하더라도 뭐 9조 정도의 세입이 증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정도는 충분합니까? 그 정도가? 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 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 뉴스의 관문. 뉴스.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미디어 협정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속보가 하나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월호 선원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예. 아직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 2등 항해사까지 당시에 살인죄 적용을 할 것을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인정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뉴스가 들어오면 다시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수중 수색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관련 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수중 수색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수색 중단을 결정한 것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9일 만입니다. 예. 이주영 장관은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에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인양 등 선체 처리에 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또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작업을 종료하게 돼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9분을 찾지 못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인 자신에게 있다고 사죄했습니다. 예, 이 내용을 접한 실종자 가족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세월호 실종자 9명의 가족들은 오늘 오전 11시 진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지휘본부와 잠수사 등 관계자들께 수중수색 전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세월호 실종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어떠한 선택도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면 저희가 수중수색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을 슬픔에 잠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으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껏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내 자식, 가족을 찾아 품에 안고 한없이 울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왔다며 수색이 되지 못한 곳도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더 치밀하게 계획해 수색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아직도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이들은 이어서 격실 붕괴 현상이 심화돼 잠수사들의 안전이 위험해지고 동절기를 앞두고 무리하게 작업하면 또 다른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고뇌를 거듭했다며 이에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결단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실종자 가족들은 그동안 진도 현장에서 고락을 함께한 잠수사, 공무원, 자원봉사자, 진도 국민에 대해 감사의 인사도 전했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마음은 안타깝고 아프고 그럴 것만 같습니다. 수중수색 중단은 결국 세월호 인양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실종자 가족들도 인양 검토를 요구했죠. 예,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가 실종자 수색 방법으로서의 인양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들은 이주영 장관이 배우철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인양기술 검토, 선체와 해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위한 기구를 구성해 실종자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서의 인양에 대한 사전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통해 가족들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또 저희는 대통령, 총리, 장관이 국민에게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를 보고 싶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지금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295명, 실종자는 안산단원고 2학년 남현철, 박영인, 조은화, 허다윤 학생과 단원고 교사인 양승진, 고창석 씨, 일반인 승객인 이영숙, 권재근 씨와 권 씨의 아들 권혁규 군 등 9명입니다. 예. 다른 얘기해 보겠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있던 병사 한 명이 1년 7개월 만에 의식을 되찾았는데 자신이 구타를 당해서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15사단 소속 구모 이병은 2012년 2월 18일 부대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가 1년 7개월 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9월에 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는데요.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구 이병은 자신이 선임병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사지원이 끝난 후 선임병 7명이 자신을 생활관에서 300m 떨어진 창고 뒤쪽 한적한 곳으로 불러내 각목으로 뒷머리를 구타했다는 겁니다. 예. 또 구 이병은 사고 당시의 상황과 자신을 구타한 선임병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병들은 구타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구의병 측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상황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근데 군은 애초에 구의병이 선천적 혈관 이상으로 쓰러졌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과 또 구의병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구의병이 쓰러진 다음 날 헌병대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구의병이 당일 오전 7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취사지원을 나갔다가 생활관으로 복귀한 후 오후 1시쯤 오락실에서 동료 병사와 함께 게임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후 별다른 징후를 보이지 않다가 구의병이 갑자기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쓰러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헌병대 보고서는 구의병이 쓰러진 이유를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적시했습니다. 뇌동정맥 기형은 일종의 혈관 기형인데요. 예. 선천적인 발달 이상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의병의 가족들은 군이 구타 사건을 은폐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가족들은 사고 직후
구이병 머리 뒤쪽에서 외상을 발견하고 구타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 군은 단순히 욕창이라고만 할 뿐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족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춘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실시한 정밀 검사 결과 담당 의사는 두부에 폭행한 외상 흔적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면서 MRI 촬영 등 정밀 검사 결과 뇌동 정맥 기형, 즉 선천적으로 좁아져 있는 뇌혈관으로 인해 뇌압 상승으로 혈관이 파열돼 뇌출혈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의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예. 앞서 전해주신 것처럼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질 텐데 철저한 진상조사 있어야겠습니다. 네. 4대강에서 발견된 큰빛 이끼벌레가 생태계에 악영향 미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큰빛 이끼벌레가 용존 산소를 바닥내고 암모니아성 질소를 증가시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충청남도 큰빛 이끼벌레 민관조사단은 금강에서 채취한 큰빛 이끼벌레를 50리터 수초에 넣고 용존 산소와 암모니아성 질소를 측정한 결과 이끼벌레 농도를 2%로 맞춘 수조는 42시간, 1%로 맞춘 수조는 52시간 만에 용존 산소가 바닥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질 오염의 지표가 되는 암모니아성 질소량은 64시간 안에 2배 이상 늘었고 20일 만에 최대 267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금강에서 큰빛 이끼벌레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유속을 빠르게 유지해 대량 서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서식을 막아야 될 텐데 그 방법 또한 이게 또 어떻게 네.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갈수록 같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예. 서울 석촌 지하차도 일대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데 이어서 지하철 9호선 공사장 인근 건물들이 기울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났군요. 예, 오늘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울어진 다가구 주택 건물들의 보강공사를 하고 있던 모 업체 대표는 10여 채에 달하는 집이 기울어졌고 원인은 지하철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송파구청도 잠실동 100제곱분로 주변 건물 5곳에서 기울어짐 현상이 나타났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구 관계자는 지난 4일 동주민센터로부터 5개 건물이 기울어졌고 이 중 한 곳에서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동향보고를 받았다며 원인은 지하철 9호선 굴착공사로 판단된다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바닥에 놓인 음료수병이 한쪽 방향으로 굴러가는 등 이상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건물의 수평복원 공사를 맡은 공학박사 변학용 씨는 10년이 지난 건물이 평평하다가 갑자기 기울어진 것은 주변 공사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면서 이곳 주변의 공사장은 20여 미터 떨어진 지하철 공사 현장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서울시와 송파구는 집안 침하로 인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지하철 9호선 공사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예. 이 지역 근처 또 일대에서 사시는 분들은 참 불안할 것만 예. 같습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는데 국제적 망신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낸 성명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CC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인권위의 등급 심사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는 권고를 통보받았다면서 ICC가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의문을 갖게 된다. ICC의 권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오히려 ICC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ICC는 세계 120여 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로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에 맞는지 판단해 A부터 C까지의 등급을 매기는 국제기구입니다. 예. 인권위가 ICC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120여 개국이 동의한 국제적 기준을 무시한 셈이 됩니다. 우리나라 인권위의 위상은 이명박 정권 출범 후 현병철 위원장 시대를 맞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4년 ICC 가입 당시에
A등급을 받았던 한국인권위는 2008년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하면서 ICC 부의장국까지 지내기도 했지만 지난 3월 ICC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의 등급 강등을 당했고요. 예. 이번에도 똑같은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군요. ICC는 A등급을 받은 국가에 대해서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투표권과 발언권 등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만에 하나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의 각종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한마디로 말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 거론할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현재 A등급 국가는 70여 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저널리즘이 미국 언론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포브스와 LA타임즈 등은 이미 로봇들이 기사를 쓰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주간지 포브스는 이미 기사 쓰는 로봇을 도입했고요. LA타임즈 역시 로봇에게 사건 기사, 사고 기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예. 특히 포브스에는 퀼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기자가 있는데요. 이 기자는 하루 30건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꾸준하게 이 건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상하셨겠지만 이 퀼이라는 기자는 로봇 기자입니다. 예. 한국의 일부 기자들이 클릭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의 이른바 어뷰징류의 그런 기사도 아니고요.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대충 쓴 기사는 없다고 합니다. 퀼은 각종 데이터에서 주요한 사실을 뽑아내 이야기로 풀어내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요. 미국의 IT 회사 내러티브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데이터를 이야기로 바꿔주는 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예. 포브스는 퀼에 대해 정형화된 데이터 소스에서 이야기를 균일하게 뽑아내고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배열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퀼은 긴 분량의 이야기, 트위터, 기사 제목, 산업 동향 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 이 퀼이라는 기자 로봇이 하루에 30건의 기사를 네. 쓰고 있다면은 뭐 상당히 많은 기사를 소화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뭐 예. 일반적으로 연예 기사라든지 아니면 어뷰징 기사 있지 않습니까? 예. 검색어에 등록되는 걸 노리는 그런 류의 기사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기사라면은 하루에 30건을 쓰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예, 놀랍습니다. 근데 이 로봇 기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겠지만은 뭐 부정적으로 결국 사람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로봇 퀼의 기사 작성 속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면요. 예.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고 대부분 사람들은 로봇이 쓴 기사와 사람이 쓴 기사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1일 뉴욕 매거진은 로봇이 기사 하나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도 안 된다고 보도했고요. 예. 같은 날 허핑턴 포스트도 로봇이 비즈니스 이야기를 써내는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기자들이 300개 정도의 기사를 쓸 시간에 4,400여 개의 기사를 쓴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배 정도 사람보다 빠른 셈인데요. 예. 실제로 LA타임즈는 지난 3월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에 로봇을 사건 사고 기자로 현장에 투입했고 그 결과 약 3분 만에 기사를 작성해서 다른 매체들을 압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견해도 물론 있는데요. 비즈니스 전문 블로거 카일라 매튜는 로봇의 알고리즘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감성을 자극할 수는 없다. 로봇은 취재가 아닌 기존의 정보에만 의존해 기사를 쓸 뿐이다. 로봇은 사건 간의 관계에 얽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서 로봇이 기자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42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선장 선거 공판이 나왔습니다. 네. 약 한 10분 전쯤에 광주지법에서 선고가 내려졌죠. 1심입니다. 예. 관심을 모았던 그 살인죄 적용 여부가 최대의 관심이었는데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는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 부분은 무죄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징역 36년을 선고했고요. 예. 기관장 박모 씨에게는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법원의 추가적인 설명이나 향후 법조인들 사이에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최종적 책임을 띄고 있는 선장에게는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고 기관장에게는 살인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언도는 30년형을 선고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추가적인 설명이나 이런 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304명이 희생된 사상 최악의 해상 사고였죠. 세월호 참사 1심이 나왔습니다. 재판부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 조치 노력이 없었다. 그리고 사고 뒤에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렇지만 이준석 선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는 세월호가 맹골 수도를 운항하는 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 의무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맹골 수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뭐 굉장히 좁은 지역이고 수로가 빠르고 위험한 해역이어서 반드시 선장이 조타 등 배의 모든 지휘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이었는데 재판부는 그렇게는 보지 않은 것이죠. 이를테면 맹골 수도가 섬과 섬 사이 육지와의 거리가 약 11km이기 때문에 협회, 그러니까 좁을 협자, 협회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가 이번 선고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예, 예. 아마 그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36년형을 선도했고 언고했고 기관장 30년 그리고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는 5년에서 20년까지 그 차등 언도를 했습니다. 예. 뭐 댓글을 보니까는 세월호 수색 종료 살인이 아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부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살인죄 적용이 이제 까다로운 건 뭐 그렇죠. 다들 알고는 예. 있었고요. 예. 그렇지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죄목을 적용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데 기관장이 맡고 있는 본연의 특수 업무가 그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살인죄 인정한 거 아직까지 지금 저 선고 공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간 2시 46분 현재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추가적인 설명은 없는 형편이라서 제가 더 이상 자세히 전화드리지 못하는 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뉴스 브리핑 시간에 얘기를 해봤는데 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단과 관련해서 이제 가족들 결단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렇죠. 209일이죠. 지금 오늘이. 실종자 지금 9분이 남아있죠. 가족으로는 8가족이고 그 부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9명 실종의 가족은 8가족인데 이분들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거죠. 예. 지금 물론 며칠 전인 최종 시신 수습으로부터 102일 만인 약 10여일 전에 황주현 양의 시신이 수습돼서 마지막 희망을 또 갖게 되고 그래서 그때도 자 이쯤에서는 이제 수중 수색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황주현 양이 돌아오면서 다시 좀 기대가 커졌었는데 일단 그 잠수사들이 더 이상의 작업이 대단히 힘들다 그리고 예. 수중 작업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겨울로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자연 환경이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만장일치여야 한다 또는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 중에. 그런데 이번에도 8가족 중에 두 가족은 그래도 좀 더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원일치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6가족이 이제 이쯤에서 그만하자 할 만큼 다 했
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나머지 두 가족을 좀 뭐랄까요 설득을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의사가 전달되니까 정부에서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209일 만에 공식적인 수색 작업은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아홉 분의 시신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물론 인양 과정에서 뭐 찾아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졌다. 어쨌거나 이분들이 대승적 결단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 그분들의 사실 지금 실종자 여덟 그 아홉 분 그 여덟 가족은 전체 희생자들보다도 한 켜의 그 슬픔과 서름을 더 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신을 찾지 못했으니까요. 그것들까지 함께 우리가 떠 안는 게 너무 당연하고 확실한 진상 규명과 문책 그리고 재발 방지책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안전이라는 것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데 이분들의 용단과 슬픔, 희생 이런 것들이 전기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숙제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더 이상 진도 팽목항에서 잠수 활동은 없겠지만 그 상흔은 영원히 남겠죠. 근데 그 수색을 이제 중단하겠다고 발표도 했고 네. 실종자 가족들도 수용을 했는데 네네. 기술적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 뭐 그 주로 이제 현재 지금 수중 작업을 하고 있는 88 수중 측의 얘기와 뭐 정부 차원의 얘기를 이제 종합하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세월호가 수심 44.5에서 47.5m 지점에 완전히 가라앉아 있고 왼쪽으로 90도 가까이 그러니까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누워 있답니다. 예.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오른쪽에 있던 배의 각종 집기들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가지고 빈 공간 아무튼 무거운 곳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쏠리는 것은 중력의 법칙상 너무 당연한 것일 테니까요. 배의 큰 구조 부분, 구조물 부분 이외의 것들,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다 지금 밑에 가라앉아 있어서 진입 자체가 좀 많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해수부 집계에 따르면, 해경과 해수부 집계에 따르면 1700회가량 잠수사가 투입이 됐는데 실종자가 나머지 현재 9명의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좌연 4층 선미 부분 선실에 완벽하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작업이 전혀 약 100여일이 지나는 동안 거의 진척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난망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종자 가족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아쉬울 수 있겠죠. 지금 속속들이 찾지 못한 손으로 더듬더듬해서라도 찾지 못한 공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얘기죠. 마치 커다란 바위 앞에 가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연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이제 겨울철이 되니까 아무래도 수온이 좀 낮아질 거고 선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잠수사들 얘기에 따르면 선체 내에 자갈 그다음에 뭐 부유물 같은 게 침전돼가지고 쌓여서 수중수색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중대운 장애물이랍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 상태에서 수중수색을 하다 보면 잠수사들 안전이 아무래도 초기보다는 더 위협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도 잠수사들 인명사고가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또 다른 희생을 부를지도 모른다는 게 이제 냉철하지만 현실적인 판단 그리고 현장 그 구조작업자 관계자들의 솔직한 견해 이런 것들을 모았고 이런 건 물론 진도 팽목항에서 아주 속속들이 잘 알고 있겠죠. 예. 가족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수용을 해서 결단을 오늘 내린 것으로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는 하루에 고작 1시간 정도밖에는 수중 탐색 작업을 하지 못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날수는 굉장히 여러 날이 지나고 있지만 1시간 정도 작업밖에 못한다면 진척도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겠죠. 예. 그런 점이 있었답니다. 예. 그래서 수중 수색이 이제 오늘 중으로 공식 중단됨에 따라서 88 수중 개발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곧바로 현장에 설치했던 바지선을 철수할 예정입니다. 바지선을 철수한다는 것은 곧 그대로 이제 방치를 하고 예. 앞으로 인양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예.
남은 과제가 있을 텐데 뭐라고 보십니까?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체 인양이고 또 하나는 세월호 특별법 이제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따른 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특검 지명 그리고 특검의 활동 이런 것이겠죠. 우선 선체 인양은 아시다시피 이게 뭐 우리가 상상한 그 한 20여 년 전 92년에 침몰했던 서해 페리오보다도 한 20배 정도 큰 배니까 어느 기간 그러니까 몇 개월 또는 얼마가 걸릴지도 사실 잘 모른답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큰 배를 꺼내본 적이 거의 없고 우리 기술력을 할 수 있는지 가지고도 논란이 많고 현 상태 선체 그대로 할 건지 일부분 절단이나 또는 부분 폭파 후에 조각을 내서 끌어올릴지 이런 것조차 그러니까 아마 이제 기술적 검토를 본격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뭐 중앙재난대책본부하고 정부 그다음에 인양 관련 전문 뭐 업체 이런 쪽의 의견이 모아질 거고요. 선체를 인양하고 나면 일단은 조타 부분의 고장 여부 그다음에 지금 침몰 원인으로 규명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실질적 확인, 사후 확인이 가능은 할 텐데 만약에 1년 정도 있다가 나오면 배의 부식 상태 이런 것 때문에 기술적인 원인 규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사실상 미지수입니다. 예. 인양은 일단 인양을 하기로 공식 결정이 난 것도 아니지만 인양을 한다고 해도 인양 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등등 인양에 관해서는 현재는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많다. 이게 아마 이 시간으로서는 가장 정확한 보도 겸 전망일 것 같고요.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그 다음에 사후 배상과 보상 문제는 가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예.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민의의 전당인 국회 또는 진상조사위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의 활동에 딸린 것이니까 이것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의 확실한 그 적극적인 응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수사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실체 진상에 접근할 수 있는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안 그래도 그 슬픈 피에로님께서 게시판에 네.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과의 처우에 관한 배상 보상에 관한 차별이 있을 수 있을런지 질문을 올리셨는데 네 글쎄 제가 그 뭐 정부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예. 지금 실종자와 유가족의 차이는 시신을 수습했느냐 못했느냐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망으로 추정하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당연할 테니까 그 과정에서 차별이 있으리라고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네요. 근데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도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선례가 많지는 않은데 천안함 구조에 나섰다가 침몰했던 금양호에서도 시신을 인양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도 그 차별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아.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정치 얘기는 전혀 할 짬이 없었군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